증시 밸류업을 위해 정부가 잇따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떠나가는 투자자들을 붙잡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밸류업 성공을 위해선 기업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머니투데이 방송 자본시장의 탈코리아 기획 마지막 순서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 해외 증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86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에 달했습니다. ETF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개형 ISA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편입 비중은 지난 5월 말 기준 20%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ETF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에 머무른 개미들은 단타식 거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국내 증시의 당일 매수 매도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약 60%에 달합니다. 장기 투자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탓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들 자체가 어떤 주주 환원 정책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에서 되게 보수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은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매혹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었고요. 정부는 떠나는 개미들을 붙잡고자 상법 개정 등 주주의 이익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 아니냐? 저는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이제 좀 확대시켜서 이 상법을 개정하자는 게 저희가 낸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그 기업에서도 장기적으로 주주가 우리한테 투자하는 목돈이 마련되는 공간이 열어주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기업들도 오히려 이제 선택하고 체질 개선해야 된다. 다만 기업이 체질 개선에 나설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는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법 사항인 만큼 시행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정입니다.